자, 이제 부동산 분류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죠, 요약집에. 지금 이 부동산 분류에서도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은 그 뜻만 알면은 풀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7번을 7페이지를 보시면은 대지택지 부지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순서대로. 그건 이제 대택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택구. 근데 될 수 있으면 이 맨 왼쪽 거는 안 지우면 좋아요. 한겨레가 지었는가? 그럼요. 앞으로는 지운 사람이 쓰기 할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왼쪽에 쓰는 거는 그날 해야 되는 것들의 중요한 주제를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어떤 파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전에 부동산 개념을 했고 이제 부동산 분류를 하잖아요. 이 부동산 분류인데 물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하는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대택부 이렇게 해서 대지, 택지, 부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대지라는 단어가 건축법에서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 여러 법에서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일단 좁게 해석을 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제 언제부터 바뀌죠 그게? 바뀌었어요 벌써? 이제 시행하고 있어 이제? 아 언제부터요? 7월이면은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아 지금 그걸 하고 있어. 네, 왜냐하면은 우리 시험은 7월 22일 날 발표하는 시험 시행 공고 당시 유효한 법령으로 시험 보는 거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바꾼 이름으로 해도 관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28개 지목이 있죠. 지금까지는 지적법이라 했는 거기에 대하면은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대라고 하죠. 그리고 택지하면은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따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면 모두 택이고요. 택지.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뭐라 하는 거예요?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고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안 짓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범위가 커지죠. 그래서 이 택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 또는 대지라는 개념은 건축법에서는 사용하는 게 다르다 그랬죠.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할 때는 이 개론에서 택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대지를 질문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그 밑에 이제 후보지 이행지 있죠. 후보지 이행지는 후보지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죠. 이행지는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예요. 근데 이걸 택지, 택농임 하죠. 대분류상 할 때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이게 대분류상 전환 중이고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용도지역 상호간의 전환 중인 토지 합니다. 용도지역 상호간이라고 하면은 얘네들 사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해요. 근데 이행지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간 하면은 여기가 전답 주상공 이렇게 되죠. 주상공 하면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환 중이거나 하는 거죠. 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환 중이거나 이러면은 그때는 이행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전환 중일 때는 택지 후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전환 중이면은 상업 이행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농지에서도 마찬가지 전답과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전답과에서 보통 여기에서 이쪽으로 많이 가죠. 답지 지역에서 전지 지역 하면은 전지 이행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환 중인 토지죠. 전환이 완료되면은 후보지나 이행지라고 할 수가 없죠. 전환이 완료되면은 택지가 되거나 또는 상업지가 되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보지나 이행지는 감정평가상
감정평가상 전한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한 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한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전한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 후보자, 그죠?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대통령 후보자,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해줍니다. 그 후보자에 대한 테러 행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악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후보 상태에서는 한 대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쳐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쳐야지 후보자인 상태에서 한 대 치면은 굉장히 처벌이 강합니다. 굉장히 법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놈들은 그렇게 해요. 감정평가상 전환 후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동일수급권 했죠. 동일수급권도 마찬가지 어떤 이행지에 또는 후보지 전환 중인 토지의 동일수급권은 전환이 된 후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수급권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농지인데 여기에 뭐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택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는 택지를 중심으로 동일수급권을 판정을 해야지 농지를 중심으로 동일수급권을 판정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감정평가에서는 다 그래요. 감정평가에서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요거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아니죠.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필지, 그 다음에 획지 하는 게 있죠. 요거는 법적 개념, 요거는 경제적 개념이죠. 법하면 주로 권리 측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의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권리 측면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얘는 가치나 가격이죠. 그래서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 요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 있다 그랬죠.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때는, 지금 이 경우 이제 이 획지가 될 때는 무슨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구분 평가 한다 그랬죠. 구분 평가. 구분 평가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부분 평가가 있다 그랬죠. 부분 평가는 뜻이 뭐예요? 부분 평가. 구분 평가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부분만 평가하는 거죠. 부분만. 이렇게 이런 그림 그려드린 적 있나요? 이렇게 이런 그림 그려드린 적 있나요? 원래는 이런 땅인데 이렇게 편입시켰을 때 뒤토지 원래 앞토지가 제곱미터당 100만원인데 요 20제곱미터를 100만원 주고 그래서 합 2000만원 주고 사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팔겠냐 안 팔겠냐. 이 사람이 이런 그림 그려드린 적 있나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런 경우에 요 토지 앞토지 소유자가 요 땅을 2000만원에 팔까요 안 팔까요? 왜 안 팔까요? 예? 요거 편입이 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도로에 접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하고 뒤토지 가격이 다르겠죠? 뒤땅값이 꽤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얘가 왜 안 파는가 하면 배가 아파서 안 팔아요. 그냥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엄청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땅의 가격을 이렇게 받고는 못 팔지만 좀 더 비싸게는 받고 팔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협의가 안 됐을 때 감정평가사한테 요거 우리 물어보고 감정평가사가 하는 대로 계약하자. 그러면은 감정평가사가 요거를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2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따로 200만원은 줘야 적당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4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은 무슨 가격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한정가격이라 그래요. 한정가격. 제한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말해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죠. 이런 거는 이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 그래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예, 시장 가치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됐나요? 그럼 이 한정 가격을 판정을 할 때 가격 재원칙 제가 꼭 다섯 가지는 기억하라 그랬죠. 그 가격 재원칙 다섯 가지 중에 어떤 원칙을 적용해서 이 한정 가격을 판단을 할까요? 기여의 원칙. 뜻밖입니다.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뜻밖이에요.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딴 데는 다 기억을 못했는데 왜 이 반칙을 하지? 여러분은 반칙한 거예요 지금. 딴 데서는 한 군데도 지금 기억을 못했어요. 제가 다섯 가지를 다 예를 들고 나서야 겨우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기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여의 원칙에 한정가격 이런 말이 나와요. 또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이렇게 한 층을 더 지을 때 더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한 층 더 지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거하고 그 가치 올라가는 게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여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다음에 요거를 평가하면 이게 현조기소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할 때 현조로 기준으로 하면 현황평가일까요 조건부평가일까요? 조건부평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이 상태가 아니죠. 근데 이 상태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무슨 평가? 조건부평가.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구분평가 부분평가 하면 무슨 평가? 일부분만이죠. 얘는 안 하잖아요. 물론 가치는 다르겠지만 이쪽 부분 이쪽 부분 가치는 다르겠지만 구분평가는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는 거죠. 이게 상업지역이고 이게 주거지역이면 이쪽도 하고 이쪽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분평가는 부분만 평가하는 이때는 부분평가란 말이에요. 부분평가.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부동산의 특성은 무슨 특성? 지금 이 상황과 관련되는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용도다양성, 또 병합분할 가능성, 사회 경쟁성, 뭐 인접성도 관련은 있을 수 있고요. 인접성. 인접성도 관련 있죠. 병합분할이잖아요. 병합분할. 앞 토지는 분할이 되는 거고 뒤 토지는 병합이 되는 거잖아요. 병합분할 가능성. 어째 이 쉬운 게 안 보일까 오히려 자르고 지금 붙이고 하는데 또 토지의 모양상 토지의 모양상 지금 이 상태는 맹지 이렇게 되면 무슨 토지 자루형 토지 예, 대자 할 때 자루형 토지 할 때 되지 자루형 토지 그죠 물을 게 많죠 지금 맹지 자루형 토지 이 하나의 예로 물을 게 굉장히 많죠 기여의 원칙, 한정가격, 조건부평가, 부분평가, 그죠? 그런 예입니다, 이게. 요런 거는 출제되면 참 좋겠죠. 참 질문할 게 많으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구분평가예요, 구분평가.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이 이런지, 이런, 이렇게 돼 있는지, 저렇게 돼, 이렇게, 이 양쪽에 걸쳐 있는지, 안 걸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등기부 때 보면 나올까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경계 다 나와 있나요? 뭐 조금만 이렇게 간략한 도면이 있기는 하더만요. 근데 그거 뭐 확인될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자 이거 이쪽으로 했을까? 그 지금 토지 분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 이용 활동상 분류잖아요. 근데 공법상 분류도 우리가 시험에 출제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론 시험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죠.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되죠.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근린 상업 지역이라고 돼 있으면서 동시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지역이 이게 여기가 이제 준주거 지역이고요. 이쪽 이렇게 해서 이제 근린 상업 지역이에요. 대부분의 땅들은 필지가 이렇게 나왔으면 다 근린 상업 지역이죠. 중복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준주거 지역이죠. 근데 내 땅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땅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럼 내 땅은 이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다 지번별로 나와요. 지번별로. 그게 필지별로 나온다고요.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필지별로 나오는데 내 땅만 어디에 걸쳐 있어요? 양쪽에 걸쳐 있잖아요. 이때는 준주거 지역과 근린 상업 지역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땅이 왜 있을까 할 수 있잖아요. 이 중복 지정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중복 지정이 된 것이 이런 경우는 중복 지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지역을 중복해서 지정한지는 않았잖아요. 내 땅이 걸쳐 있을 뿐이지. 맞죠? 그래서 그거 때 보면 알아요. 때 봤을 때 대부분은 하나만 나와 있어야 돼요.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든가 계획 관리 지역이든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든가 딱 하나만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두 개가 돼 있다는 거는 양쪽에 걸쳐 있다 내 땅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혹시 땅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떼보시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땅이 양쪽에 걸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근데 대부분은 걸쳐 있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대부분은 어느 하나만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죠?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구분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경우에 따라 이 필지 이상의 1획지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두 개의 땅이. 그러면은 이 필지가 1획지가 되죠. 이때는 무슨 평가를 하고요? 이때는 일괄 평가를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필지 획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건부지 나지 있죠. 건부지 나지는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이고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이죠. 지상에 건물이 있는 이런 땅은 지상에 건물로 인해서 밑에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건부 감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 같이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나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걸 다시 나지를 갱지와 저지로 구별해서 사법상 제한이죠. 사법상. 사법상 제한은 등기부 같은 것 때 보면 나와요. 지상권에 설정돼 있든가 또는 저당권에 설정돼 있든가 또는 압류가 들어와 있든가 이러한 설정이 돼 있으면은 저지가 되는 거고 사법상 제한이 있으면은 사법상 제한이 없이 깨끗하면은 갱지 공법상 제한 공법상 제한은 모든 토지는 다 있다 그랬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 뭐 맹지 자루형 토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빈지 법지가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빈지는 바닷가죠. 빈지 법지 해서요. 이거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땅이고요. 이게 활용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활용 실익이 빈지는 있고 법지는 없고요. 소유권 표시는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빈지는 소유권 표시가 돼 있지 않고요. 이거는 돼 있고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그다음에 유휴지 유자 놀 유자죠.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땅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땅 이렇게. 그다음에 포락지는 물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이렇게 기억하든가 또는 밑에 수면 밑으로 잠긴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하천으로 변한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그런 땅이 포락지. 그다음에 공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적용으로 한 필지 내에서 비워둔 토지고요. 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땅을 공개 공지라고 하죠. 공개 공지를 제공하면은 용적률을 높여준다거나 하죠. 그다음에 소지 자연 그대로의 땅이 소지고요. 선화지 고압선 아래 땅입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주로 언급이 되고요. 오른쪽이 지적법상 토지 분류해서 이거는 전답과목 임강염 대장학도철천제 주요 창구 체원종 양수공차 삼효잡. 이제 익숙할 때 되지 않았나요? 여러 번 들으니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이렇게까지 외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장천원 네 가지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죠. 예, 공시법에서도 하잖아요. 차, 두 번째 글자죠. 주차장의 차, 맨 끝에 일곱 글자 안에 들어가 있죠. 한가운데. 그 다음에 장은 대장할 때고 장 있죠. 대장할 때 장, 차장, 공장의 장이죠. 두 번째 글자죠. 천은 하천할 때 천이고요. 원은 유원지할 때 원이죠. 주유창구 체원정할 때 차장 천원. 다음에 유지가 좀 어렵다 그랬죠. 유지가 뭐예요? 유지.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있는 곳. 저수지, 연못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어가 좀 어렵고요. 유지, 국어 이런 것들이 단어가 좀 어렵죠. 국어는 도랑 생각하면 되는데 이 주변에도 이렇게 외곽으로 가다 보면은 논밭 있는 곳에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다리빨도 세우고 이렇게 조그마하게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한 폭이 요 정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길을 끌고 가는 그런 그 구조물 보셨나요? 그게 바로 국어예요, 국어. 그러니까 인공적인 수로도 되고요. 자연적인 수로도 돼요. 자연적인 수로부지. 그러니까 소규모 수로부지죠. 자연적인 소규모 수로부지이거나 또는 그렇게 설치해 놓은 거 있죠. 그 저수지에서 물길을 끌어오잖아요. 예, 농사 지을 때 편리하게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국어라고요, 국어. 도랑. 됐죠?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구가 그게 뭐 이건 공법에서 다 외워야 되죠. 우리는 뭐 여기까지는 출제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물은 적이 있고요. 또 저것도 물은 적이 있어요. 그 무슨 구역이죠? 그 계획단위 개발 계획단위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물은 적이 있어요. 몇 번 물었어요, 그거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뭐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났어요. 그 세부적인 거는 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공법에서는 세부적인 거 다 해야 되죠. 거기 그 경관 지구, 미관 지구 이거 다 해야 되죠. 저는 저도 공법을 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도 요구는 있어요. 제가 외우는 방법은 이래요. 경미 보시기에 고치 방방특 이렇게. 예? 그렇게 외웠어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경미 보시기에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고치, 고도제한지구, 취락지구, 고치 방방특, 방화지구, 방제지구. 방방특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인가요? 맞나요? 오, 됐네. 저도 이제 예. 그렇게 자 어쨌든 그런 거고요. 다음에 주택의 분류에서는 이거는 뭐 작년에 출제돼서 올해는 조금 중요도가 낮기는 합니다. 근데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이게 구별이 좀 애매하거든요. 실제로 볼 때도 이게 규모가 비슷해요. 규모가 비슷한 게 아니고 규모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도 660제곱미터 이하고 다세대 주택도 66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하나 구별할 수 있는 게 다세대는 4층까지고 다가구는 3층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층이다 그러면은 다세대가 확실한 거죠. 근데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층까지면 다가구 하면 안 된다고요. 다세대일 수도 있고 다가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층까지 지은 다세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층일 때는 확인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4층일 때는 아 다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실무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층이다 그럼 아 저건 다세대겠구나 하면 되는데 3층이면은 그는 다세대일 수도 있고 다가구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규모가 더 커요.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보통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건물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두 군데요. 건물이 하나 한 동의 건물인데 들어가는 출입구가 두 개에서 예, 보통 이게 현관 들어가는 현관의 요 위에다가 1호 2호 써놓죠. 1호 2호 하고 이쪽은 3호 4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건물인데 이러면은 연립이에요. 다세대는 들어가는 출입구가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서 계단 들어가서 양쪽으로 갈라지거나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구별을 하면은 돼요. 대체로는 예, 근데 5층 이상은 아파트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에서는 다가구보다 규모가 작은 게 다중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은 독립주거가 가능하잖아요. 독립주거가 가능한데 다중은 독립주거가 안 되고 규모도 작아요. 다가구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지만 다중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독 이렇게 되니까 감이 오세요. 그래서 다가구에서 점점 규모가 주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됐죠? 그 다음에 예, 공동주택은 다세대에서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그 부동산 특성은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특성은 따로 공부를 하지 말고요. 대신 이제 이 종류는 아셔야 됩니다. 종류는 아셔야 돼요. 부동산 특성 하면은 토지 특성도 있고 건물 특성도 있는데 건물 특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토지 특성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있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토지의 인문적 특성도 있고요. 이 종류 정도는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자연적 특성에는 어떤 게 있고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죠.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에 용도 다양성이 있고요. 병합 분할 가능성, 병합 분할 가능.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자, 이렇게. 자, 이런 종류 정도는 아시고요. 이게 선천적이고 불변적이죠. 이건 선천적이고 불변적입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후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요. 뜻은 알아야 되겠죠. 뜻은 어렵지도 않고요. 부동성은 물리적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고, 부중성은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고,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는 거예요.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개별성은 제각각이고 인접성 모든 토지 연결되어 붙어 있고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파생 특징, 파생 현상. 파생 현상을 예, 거기에 뭐 정리는 해놨지만 이거 이, 지금 이거 해가지고 가능하시면은 하시는데 예, 사실 이거 일일이 다 읽어보시기 어렵죠. 10페이지 있는 10페이지 11페이지 있는, 페이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문제를 푸세요. 그 문제를 이제 부동산 특성과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의 부동성의 파생 현상, 부중성의 파생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풀다 보면은 아, 요거는 뭐가 자주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76쪽을 보십시오. 76쪽, 77쪽에 있죠. 76쪽은 이제 여러분이 예, 좀 봐주시고요. 그 77쪽에 6번을 보십시오. 77페이지 6번. 예, 6번을 보시면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죠. 거기 보시면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점차 집약화하는 경향이 있다. 집약화가 뭐예요? 집약화. 예, 집약화는 같은 토지를 사용하더라도 자본이나 노동이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 소리는 층수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부중성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집약화 이런 단어가 나왔죠. 내가 이렇게 문제 푼 것에서 접하는 용어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노트 같은 거 한 장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노트 같은 데 만들어서 그 다음에 2번에
영속성이 있으므로 장기 투자를 통해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 여기다 적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내가 문제를 푸는 거를 접하는 것만 하라고요. 접하지 않는 걸 하지 말고. 이러면은 문제 풀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요. 굳이 다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기본서를. 그리고 희소성의 차이로 도시중심토지는 도시교외토지보다 임대료 더 높은 경향이 있다. 희소성과 관련되는 건 뭘까요? 희소성과 관련되는 거 가장 큰 관련이 되는 거예요. 부증성, 부증성.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이게 희소성 하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부증성입니다. 다음에 4번에 개별성에서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한다. 개별성으로 인해서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하나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되죠. 부대체, 민법에서는 부대체물 이렇게 하죠. 아, 민법에서 대체물, 부대체물 나오나요? 대체물, 부대체물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민법에서도 그런 있습니다. 원래 민법 총칙에 그 대체물 하면은 대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하나가 뭐가 좀 나사가 빠지고 이상해요. 그 주문했는데 이런 거는 대체물, 부대체물. 이런 건 대체물이라고, 대체물. 콜라 샀는데 속에 이물질이 있어요. 대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콜라. 콜라 속에 이물질이 있어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 거는 무슨 물? 대체물. 됐나요? 근데, 소싸움에 사용할 소, 1등, 지난해 1등한 소를 샀어요. 근데, 사고 봤더니만 걔가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대체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대체가 안 되는 거죠. 대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소 말고, 그냥 저기 수백 마리 기르고 있는데, 한 마리 샀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 샀는데 얘가 보니까 속이 골병들이 있는 소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다른 걸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근데 부동산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아니면은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대체물 그래요. 그리고 특정물, 불특정물 이런 것도 있잖아요. 특정한 거냐, 특정하지 않은 거냐 뭐 그런 식으로 개별성은 대체가 된다 안 된다. 대체가 안 된다. 이런 표현 이제 이런 거를 하나씩 쓰란 말이에요.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용도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 이용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용도 다양성 여기에 최유효 이용이 단골 손님이거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 위에 부증성 보세요. 그 5번 문제. 그 부증성에서 여기는 지금 없네요. 여기는 없는데 지금 이 용도 다양성이 부증성에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용도 다양성이 여기서 등장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는 그 의미 자체에서 용도 다양성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용도가 있죠.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잘 이용하는 그 용도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도가 한 개밖에 없으면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용도가 한 개밖에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런 고민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왜 용도 다양성에 관계가 있느냐? 방금 희소성 얘기했죠. 토지 자원이 희소하단 말이에요. 자원이라는 게 지금 희소해요. 그러면 희소한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요.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 그래서 최유효 이용과 연결이 돼요. 부증성은 희소성 환경에 연결이 되고 희소성으로 인해서 용도 다양성이 아니고 최유효 이용이죠. 최유효 이용을 최유효 이용. 여기서는 이제 효율적 이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개념 속에는 효율적 이용이 들어가 있어서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따 더 풀어볼게요. 문제를 몇 개 더 풀어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 78쪽에 8번 8번 보시면은
자연적 특성을 설명하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증성은 거시로 보는 토지 양의 불변이라는 것이며 전체 수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수량 고정성 또는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한다. 가능한가요? 맞고요. 태양광선, 공기 및 비와 같은 자연물은 무한하여 소유욕이 안생이나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소유욕을 발생시킨다. 맞다고 볼 수 있죠. 이건 무엇과 관계 있을까요? 2번 성질은 희소성하고 관계 있죠. 그럼 희소성이면 무슨 성질? 부증성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2번은 예, 부증성과 관계 있어요. 그다음에 3번에 토지 개별성은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하며 수익이나 가격을 개별로 형성되게 한다. 개별성 맞는 말이죠. 예, 표준지 선정이 어렵게 합니다. 다 제각각이니까 어떤 놈이 어떤 놈을 대표하는지 골라내기가 어렵죠.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표준지 들어보셨죠? 전국에 50만 필지의 표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약 3200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 대표를 뽑아놓은 건데 그게 한 60개 중에 한 개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좀 비슷한 구석들이 있어야 뭐 누가 누구를 대표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지각각이니까 누가 누구를 대표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에 4번에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에요. 가치 보존력. 우수한 것은 다른 상품과 달리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인데 이는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맞죠? 가치 보존력 하면 이제 또 영속성이 가치 보존.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익숙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에 간척지와 같이 해면을 육지로 만드는 것은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부증성 이론이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물리적인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부증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간척지 같은 것은 물리적인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 전환을 통한 수량 증가다. 이렇게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증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부증성 이론이라는 것은 절대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물리적으로는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게 부증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부증성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더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고 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문제에서 해설 보고 끝내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적는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지금까지 혹시라도 부동산의 파생 특성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보신 분들은 이제 헛수고 한 거예요. 헛수고.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파트는. 그리고 앞에 이제 부동산 분류 문제를 좀 볼게요. 부동산 분류도 좀 했으니까. 아까 63페이지부터죠. 63페이지 보시면은 토지는 7번부터입니다. 토지는 지목, 이용 상황,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유지죠. 유자가 아까 물 머무를 유자, 탄자가 물 머무를 유자입니다. 그게.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토지 용어를 틀리게 설명한 것은 갱지 나와 있는데 갱지. 갱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죠. 일단 사적 부담과 공법상 규제가 없나요? 공법상 규제는 있어야 되죠.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 맹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거고요. 공안지는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죠. 포락지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맞죠. 건부지는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서 제공되고 있는 토지 맞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 문제에서는 뜻만 주로 알면은 다 풀 수가 있었던 거고요.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에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깨끗한 상태의 토지죠. 이걸 뭐라 그래요?
낮이 또는 갱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갱지, 우리나라에서는 낮이라고 하는데 일단 낮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갱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낮이가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찍더라도 1, 2, 3번 중에 찍어야 돼요. 됐죠? 그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 주상공이 다 나왔죠. 주상공이 다 나와 있으면 그 뭐예요? 택지죠. 그러면 이제 2번, 3번으로 압축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C에는 용도 지역, 상호 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토지 하면은 후보지.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죠. 4번은 용도 지역 내에서 지역 간 하니까 이행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 12번이나 13번인데 그중 13번을 보겠습니다. 사실 13번 같은 문제가 출제되면은 일단 제끼고 넘어가야 돼요. 12번과 13번은 다른 문제예요. 12번은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3번은 제끼야 돼요. 왜냐하면 13번은 기억연디그 골라내기 문제죠. 근데 13번은 몇 개인가 문제죠. 몇 개인가 문제는 다섯 개를 다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다섯 개를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하나라도 모르는 게 생기면은 찍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읽고 지나가더라도 정확하게 다 모르면은 두 개 중에 찍어야 되면 표시만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혹시 또 생각날지도 모르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막 세모가 한 세 개 돼버리면 머리 아프죠, 이제? 세모가 세 개 돼버리면 경우의 수가 많잖아,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자, 일단 공지. 근데 어렵진 않아요, 이 파트가.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토지.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토지는 공지가 아니고 휴한지죠, 휴한지. 틀렸고요. 그다음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 접하지 않은 듯한. 맞죠? 획지는 하나의 지분을 위한 토지 등기단이에요. 필지죠? 틀렸죠. 후보지는 임지적, 농지적, 택지적,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 맞죠? 두 개.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맞죠? 자, 이거를 또 두 개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또 이게.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또 옳지 않은 걸 찾아가지고. 아, 이런 분들이 꼭 있다니까요. 아, 진짜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이걸 확인해야 돼요. 옳은 거를 묻는 건지 옳지 않은 걸 묻는 건지.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빡센 문제에서 질문할 때는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옳은 것을 묻습니다. 근데 그냥 문제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19번, 9번 이렇게 물을 때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게 맞습니다. 박스형 문제는 옳은 것을 묻는 게 맞습니다. 아시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66번에 15번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66페이지 주택의 유형.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죠.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거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이건 맞죠. 한 개 동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가 아니고요. 6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고요.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죠. 이거 뭐 욕실, 취사시설 이런 게 설비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실 때에는 분명히 다중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뭐 욕실, 취사시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다 불법 건축물들이죠. 불법 건축물이요. 준공된 이후에 주인이 업자한테 연락해서 그냥 불법으로 내부 설비를 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학가의 학생들 그렇게 하려고 많이 그렇게 했다가 일제 단속에 걸려가지고 학생들 다 내보내고 다시
원상복구해서 다시 검사 받았어요. 그리고 검사 받고 또 지나가면 또 다시 또 불러서 또 다시 설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그런지 아닌 건지를 그런 걸 알고 해야 뒤탈이 없죠. 중개를 해도. 그죠? 그런 거를 알고 소개를 해야 된다고요. 확인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확인 설명 의무. 맞나요? 다음에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5번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고 300세대 미만인데, 이거는 뭐 우리 개론에서는 사실 이런 것까지 묻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뭐 물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개론에서는. 됐죠? 좀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이후로 내용을 보겠습니다.